우리가 신년을 대비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본문 말씀이죠. 자, 이 주기도문은 이제 특별히 두 이제 주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우리들을 향한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9절과 10절 두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의 특별히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들의 그 기도가 중언, 부언, 맥락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본받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너희는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성도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이 부사가 있음으로 해서 모범, 따라야 될 본, 그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를 늘상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준해서, 그 기준이 돼서 모범 또 혹은 본을 따라 기도하고 있나,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걸로 이렇게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예배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나 예배의 형식 가운데 포함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정신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는 뭐냐면 내 식대로, 또 혹은 우리가 배운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더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런 어떤 기도의 분량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새벽에 했느냐 저녁에 했느냐 뭐 어디서 했느냐는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을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이 나의 기준의 중심이 돼서 기도를 드렸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너희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우리, 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나는 지금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들 혹은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서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아직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제 본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걸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종교성이 많다 보니까 뭐 과거 불교라든지 아니면 무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교로서부터 이 삶이 배인 사람들은 늘 비나이식 그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뭐 성황당에도 빌고, 산에 올라가면 돌에 모아놓고 돌에도 빌고, 하여튼 이렇게 비나이디신의 이런 신앙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많은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의 그 주체가 누구냐, 기도를 누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종교의 그 신앙의 주체, 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 자,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의 주체, 그대의 기도의 중심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에 굉장히 큰 이 센세이션, 어떤 혁명적인 그런 큰 울림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저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런 불경한 XX가 있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성 모독으로 생각하든 그걸로 십자가를 지시든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이제 꾸며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얼핏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아는 저 하늘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유한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대상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제 상대적인, 우리는 피조물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우주 공간 같은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초월적으로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또 창조적에 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창조 행위나 어떤 초월적이거나 그런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창조주, 통치자, 권능자, 구원자, 이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의미로서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가장 놀라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그분의 본성과 본질과 우리 인간의 본질과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연합하거나 같이 결합될 수 없는 조화인데 우리 아버지로서 맞춰질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연결되거나 친밀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고 유한하고 형편없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자원, 그 하늘의 성품, 그 하늘의 놀라운 이야기가 하늘의 얘기, 아버지 얘기, 하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더 이상 하늘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아들에게 전해져서 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또 내 아들에게 이어져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손자의 이야기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창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계시적인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주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창조주가 내 마음에 쏙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로. 나는 죄인이고 형편없지만 마치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이신 것처럼 내 마음이 누추하고 형편없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콕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처음 시작을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면 형식적으로 땡 하고 기도하고 땡 하고 마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좀 더 인격적으로 더 내밀하고 치밀하게 기도의 성격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 느낌과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높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아담아, 진흙, 진토 이런 먼지와 흙더미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했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 루하우 성령님 호흡 이런 주님의 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흙과 먼지와 진토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생기가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그 새로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호흡,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 한마디로서도 이 말씀,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 되시는 아버지의 그 지존하심이 이 땅의 흙 먼지 같은 존재에 감히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육신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도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어?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항변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안 되죠. 응? 내 존재를 내가 안다면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 이것만큼도 아니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정말 이 감사와 이 영광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아직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서론이고,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도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지금 주체가 누군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나, 그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기도의 진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이름은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찾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 이 연속선상에서 지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우리가 찾았죠. 그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들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에 강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해서 성경 전체를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구약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왜 제사법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질서와 예법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찾는다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내려간 시작부터 다시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430여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 왜 그들을 나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게 뭐냐면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들을 구별시켰다, 거룩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이 악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을 가리켜 애굽이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셨단 말이야. 그것을 구별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빼어내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할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런데 이걸 앵무새처럼만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히 여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도록 구별된 삶으로 드릴 때 이게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열심히 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기도문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 정신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벽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셨으면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내용대로 사셔야죠. 기도의 내용대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이렇게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그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을 내가 살았 날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진짜 기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응? 자,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는 킹덤, 킹덤이에요. 킹덤. 이 킹은 왕, 통치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덤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축약어를 해서 킹덤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도미니언이라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킹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복종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통치자가 있고 왕이 있어요. 그리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통치 혹은 왕, 대통령,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 앞에 이제 시민이나 또 신하나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어떤 기사와 이적들, 그런 것들도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가 메시아라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이제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립된 나라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선택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돼서 이 세상의 막강한 권한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봤던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말없이 순하게 죽이면 죽음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무슨 왕이고 통치자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진짜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희생으로 다스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임하길 좋아요? 아니면 권세를 가지고 막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고 우리를 그냥 노예로 착취하고 자기 어떤 권한의 신여처럼 우리가 부림을 당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신데, 통치자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우리 발을 닦아주시고 친히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통치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왕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자기 뱃속만 차려놓고 자살하거나 감옥 가거나 채우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통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사회, 이 민족 구석구석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인가요? 택시기사하고 이 접촉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낸 사람이 30대 이 사람이 60대인 이 기사한테 보험 처리하지 말고 합의금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집까지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동거하던 뭐 전 애인도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키면서 갈취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게 세상에 놀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리가 참된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파워와 그런 어떤 잔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지가 아니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치부가 우리 속에도 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사랑의 주님 나를 다스려서 주님의 그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욕망과 욕심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주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곳곳에 주님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딸 가진 부모 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사회가 악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악해요. 마음 편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 이 사회 모든 부분 곳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권력자가 되지 않게, 우리의 힘과 파워로 욕망과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파워, 주님의 그 권능과 은혜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그런 삶을 누리라.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존귀한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이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건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면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겸손해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의 그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의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이 아버지의 뜻에 가장 부합되는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장 더 넘기면 7장이 나오죠. 7장 21절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주여 주여 찾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금방 거기 말씀과 똑같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아까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와 지금 이 7장 21절에 내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면서도 의미가 달라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 내 아버지의 뜻,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서 말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이 7장 21절에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뜻이 반영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배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신 아버지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여 주여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뒤에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이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할 때도 그날에가 많이 나오죠. 그날에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셔서 오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뭘 했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인가 주일 아침에 한 9시 조금 안 돼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으면서 나한테 반말로 하면서 목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더니 막 그냥 욕설을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 뭐 교회가 뭐 어떻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아무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란 말 안 해요. 이렇게 착각하고 뭔가 호도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편지를 보내. 읽어보지도 않지만 내용이 뻔해. 그렇게 자기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가 옳은 거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주의 주장이 옳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거다. 지옥 갈 놈들이라는 거지. 교회든 목사든 다 XX.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자기 어떤 업적을 드러내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도 잘못하는 게 있고 불의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버리고 까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면 그 공동체 안에 악과 어둠이 떠나고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그냥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선지자 귀신을 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한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제가
주일날도 그 표적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표적을 추구해요. 귀신이 났다, 나갔다, 병이 났다, 뭐 축복을 받았다, 막 이렇게 가시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혹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그런데 더 위대한 표적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이 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참 고백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질병과 아픔 속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가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잖아요. 나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박대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깊으신 그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경륜과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내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과 질병과 이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 겸손한 삶이 여기 지금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아니면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큰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 은사가 많이 임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지 자기가 뭔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뭔가 치료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구지 통로지 우리가 주권자나 주체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참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며칠이 앞에 흘러간 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며칠이지만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 위대한 날들이 돼서 우리 주님 앞에 2023년이라고는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해를 향한 멋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의미가 달라지고 기도의 정성이 달라지고 기도의 연합과 하나됨이 달라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은 마치고 여러분 각자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남아라도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자, 반주 맞춰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말씀들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많이 기도했는지 우리가 자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기도자들, 기도의 삶이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삶이 버겁고 지치고 힘들고 환난과 정말 아픈 환우들 때문에 지치고 병들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께서 친히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삶이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친밀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23년에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정말 어느 장소 누구와 또 어떤 일을 도모하도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